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제주 전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시간당 6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곳곳에 비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번 비는 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오른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에 동반된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면서 북지성 호우의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는 이 두 기단 사이에 끼어서 동서로 이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정체해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제주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일요일부터는 다시 상하이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은 일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 아침 기온은 24에서 26도, 낮 기온은 28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